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저를 보고 왜 또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쳤더니 마지막 설교 너무 잘 들었다고. 네, 제가 너무 좀 마지막 같이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오해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관한 네 가지 질문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말씀만 들어도 뭔가 비장해지고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좀 무겁게까지 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하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네, 뒤가 상상이 되시죠. 수련회 때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나갔습니다. 네, 안 나갔어요. 네, 안 나갔는데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뭔가 비장했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그 사인을 말씀을 통해 받게 됐고요. 그 길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에 가기 직전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7년 정도를 꽤 긴 시간을 방황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안에서 이제 그 영적인 그 내리막길이 점점 시작되는데 진짜 끝을 모르고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때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이 그랬으니까 어땠겠어요? 엉망이었어요. 정말 뭐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험에 들 정도로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대학교 등록금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가 아르바이트 시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사역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사역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마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신학교를 가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신학교를 간 건데 어느샌가 저에게는 해야 하는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해야 하는 사명만. 제게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장로아카데미에서 박림우가 사모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복음에는 세 개의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의 진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진리가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것. 세 번째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두 번째 고리, 복음을 누리는 고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복음의 진리 다음에 사명으로 가게 돼요. 근데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그냥 들었을 때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사명 가운데로 넘어가는 게 그냥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이 중간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해야만 하는 율법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감동 때문에 사명의 자리까지 나갔는데 그 연결 중간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사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일이고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게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20대에 방황하던 제게 바로 이 두 번째 고리, 복음을 누리는 고리가 빠져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들기만 하고 여전히 무겁기만 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연말만 되면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아주 이렇게 가득 차고 또 내가 이 사역의 임기가 언제인지 그날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지라고 한 그 십자가는 여전히 너무 무겁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요. 이것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나.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진리는 너무 명확한데 사명도 내게 주신 사명도 너무 명확한데 이 감격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감격 때문에 사명의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가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십니까? 진짜 능력이 되세요?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이 십자가 능력이 뭐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능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게도 되고요. 내가 이전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품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그렇게 세상 것을 쫓았는데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문제는요, 이게 계속해서 누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평생 수련회만 하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수련회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수련회를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패턴을 알게 됐어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며칠 가나요, 여러분들?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니까 제 안에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일상에서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좌절감이 있었어요. 누려진다는 것은요, 어쩌다 경험하고 뭐 간간이 경험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첫 번째 설교 때
눈 수술하고 나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나눠드렸어요. 나누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데도 진짜 다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큰 좌절감이 있었는데 제 안에 숙제가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받은 은혜를 지속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은혜를 내 안에서 영적인 그 은혜가 계속돼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할까? 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님이 주시는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요 십자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십자가 그냥 그 흉측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죠. 고통스럽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은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부담스럽다.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나. 연말에 목사님이 부르기만 하면 전화만 오면은 두려워 떠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집니다. 십자가가 누려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이 더 이상 무겁기만 한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와 짐은 가볍습니다. 이 멍에와 짐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내 짐은 가볍고 또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고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누려지면 이 사명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연결고리, 그 두 번째 고리가 진리와 사명 사이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나눴듯이 제가 꽤 긴 시간에 영적인 방황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뭐였냐면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저 스스로가 사꾼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는 이대로 가면 진짜 사꾼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뭐 지난 날에 대한 속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방황하던 시기에 너무 엉망이었던 그 지난 시절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제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는 사역이에요. 사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가정이 뒷전이에요.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사역을 계속 우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진짜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그래도 보람도 있었어요. 제가 맡은 아이들, 청년들이 뭔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그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보람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굴레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심할 때는 저주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엄청 기쁘진 않더라고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제 안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함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직전까지의 저는요, 사명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만 느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면은 평생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게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버티는 거였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고 목사님은 뭘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티는 거 잘합니다. 진짜 버티는 것은 하나의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티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제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그게 자부할 만큼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예수동행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이제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진짜 목사가 되라고 했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 정말 뭔가 뒤통수한테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이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 동행이길 통해서 그 동행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제 사역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까지 사역은 그냥 무거웠거든요. 평생 감당해야 되는 짐이었는데 이게 그전만큼 무겁지 않게 되고요. 때로는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은혜가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누리고요. 또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의 무거움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를 누리게 되면 사명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해져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를 누리게 되면요, 사명이 가벼워지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를 누리게 되면요, 고난을 기뻐하게 된대요.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까지 여기게 된다 그래요. 이게 십자가를 누릴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신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명이 가벼워지셨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세요?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누림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중에 불치병을 앓다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한 6년 정도를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김정함 군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김정함 군이 15년 전에 병상에 이제 쓰러지기 전에 그 썼던 독후감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행성 근위영양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온몸의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굳어가는 병이다. 이 병은 22회의 내 삶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 병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는 완전히 걸을 수 없게 되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호흡상태는 또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마비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나의 가족들과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 병은 점점 악화되어만 간다. 그러나 이 병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하심과 선하심을 붙잡는 믿음이다. 고통당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고통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문득 눈을 들면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을 볼 수가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시다. 아, 그때 나는 새롭게 우는 법을 터득하였다.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는 법을. 이제까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는 것으로 위로 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계셨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 나는 몇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앉아서 자고 있다. 어느덧 내 병은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버린 것이다. 사람이 낮 동안에는 고통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잠자리에 눕게 되면 이 모든 고통을 잠시 잊고 쉴 수 있지만 나는 이런 편안한 잠조차 누릴 수 없다.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두려워하고 절망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이 고통과 싸우는 치열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인내하면서 달려갔을 때 내 안에 가득한 절망과 두려움보다 더 큰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름박질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병이 빼앗아간 것을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고통당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 순간 내가 흘렸던 모든 절망의 눈물은 완전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 버렸다. 아, 그때 나는 새롭게 웃는 법을 터득하였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앉아서 잔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웃을 수 있다.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는 이 기쁨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 나름의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아버지가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 김정암 군의 아버지 이제 김영생 집사님께서 2020년에 2월에 쓴 일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에 아들의 가래를 빼주기 위해 석션을 하다가 기관지에 상처가 나서 또 피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 찌꺼기만 올라오기에 상처가 심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기관지에 쌓여있던 피가 목요일 밤부터 올라오더니
금요일에는 새벽과 그리고 아침에 3시간 동안 계속 올라와서 빼주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고 3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수십 번씩 반복되는 기관지 상처로 인한 많은 피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내게 되어 너무 속상하였습니다. 매일 밤 거의 1시간이나 1시간 반 간격으로 일어나 아들을 돌보며 기적같이 깨어나기를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십 번의 호흡곤란 위기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비록 의식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김영생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우리 정암군과 김영생 집사님이 십자가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암군의 마지막 바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 안에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간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그 기쁨이 정말 흘러가겠구나.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쁨이 계속해서 번져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명이 그저 무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가벼워지시길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정말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지나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기만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여겨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게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정말 누려지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과의 동에 우리가 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가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우리가 빠졌어. 복음이 느려지는 것이 빠졌어. 주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모든 내가 얻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영적인 지속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함을 빠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과의 동행의 실제가 되게 하셨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소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신비가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 주님과의 동행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님과의 동행의 실제가 되게 하셨소서.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저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주실 대로 주님과의 그 동행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피하고만 싶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저도 이 평생 내가 어떻게 이걸 지고 사나. 그렇지만 십자가가 누려지면요 사명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무겁다라고만 느끼는 이 십자가가 기뻐지기까지 합니다. 고난도 기뻐지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김정암 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십자가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 십자가 복음이 누려지게 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누려짐으로 사명이 가벼워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무겁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가 누려짐에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 십자가가 가벼워지게 하셨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님 고난이 기뻐지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김정한을 여러 믿음의 증인을 통한 증인들을 통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그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극심하고 주님 앞으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